아리의 제왕 이문세 씨. 처음 방송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시겠네요. 네, 처음. 어마어마하게 떨었죠. 생방송의 첫 곡이에요. 그 큐시트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룹 4개 마이 샤로나라는 곡 있어요. 마이 샤로나 굿굿빵. 네, 자 그룹 더 스낵의 마이 샤로나. 데뷔 30년차 베테랑 가수답게 무용단 역시 굉장했습니다. 하지만 어? 마이크가 이상한가요? 망했어요. 자, 우리 문세 형님 조금 지치신 것 같죠? 네. 다쳤어요? 네. 자, 형님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. 시작하세요. 스타트! 잊어버리셨어요? 계속해서 후배들이 말하는 선배 이문세는 과연? 형님 씨 영상도 준비했거든요. 네,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저의 우상이셨고요.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고 은인 같은 분이죠. 오, 최고예요. 매니저가 없을 때 세 달 동안 제가 봐준 적이 있었는데 네, 네. 이 친구가 어떻게 전화 와서 뭐 영화가 한 편 들어왔는데 어떨까요? 어 그래? 신을 뭐 이거 하지 마라. 너 기준도 없고 별로 이거 재미도 없다. 버린 게 그 여고괴담이었어. 아이고. 대박이 나는데요. 두구두구 얘기해요. 그때 왜 그러셨어요? 어머. 그때 제가 이제 동부 추진구나 갚았습니다. 역시 형님의 입담은 최고입니다.